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중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26년까지 5년간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동화마을과 차이나타운, 개항장, 신포동 상권을 개항희망문화상권으로 하나로 묶어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한국 최초의 근대 개항장 테마를 사업 계획에 일관되게 구현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근대 개항기의 이국적인 문화 유적을 활용한 특화 사업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매력이 있는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